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아유, 어떻게 편안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네. 맨날 이런 난방비, 가스비 2월달 고지서가 왔어요. 왔어요? 갖고 왔잖아요. 안 소장님 집에? 486,850원이에요. 2021년 11월달에 24만원이었거든요. 정확히 1년 3개월 만에 두 배로 뛰었고 네. 분석해보니까 에너지 비용으로 50%예요. 아끼고 아낀다고 했어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근데 편안하시냐고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힘드신데 유 교수님, 제가 유 교수님에서 안변의 송 만들었어요. 그래 얘기해봐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네. 재밌게 안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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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진될 때까지 안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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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낼 때까지 안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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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그 제가 진 이름인데 그 가사를 도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노래를 만들 아니 그 요즘 그 노래가 유행하잖아요. 12시에 만나서 주가 조작. 또 예. 아니 그 노래가 유행하잖아요 지금. 아, 주가 조작송 완전 빅히트했어요. 아, 수백 수천만 명이 보고 있어요. 아, 알겠어요. 발만주를 팔아서 주가 조작 뭐 이렇게 아... 살짝 꿈 통정 매매. 최은순 김건희 주가 조작 이게 유행. 변 대표님도 들어보셨죠? 아,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아, 변 대표님 좀 그 SNS 좀 아, 네, 알겠어요. 예. 아... 안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알겠어요. 예. 윤석열 몰아낼 때까지 안 변해 네. 안 변해. 예. 끝날 때 클로징으로 다시 한번 자제하겠습니다. 예. 아, 예. 자, 체포동의안 얘기 좀 할까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 제가 이제 이 중앙일보에 네. 강찬호 논설위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이 사람이 서울대 정치학과 나왔고 단순한 기자가 아니라 완전히 홍석현의 그 핵심 브레인이어서. 아, 그래요?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도 이 사람이 브레인이어서 저쪽의 전략을 보려면은 강찬호의 전략을 보면 된다. 네. 그 사람의 칼럼을 똑같이 전략을 짜놨는데 예. 그, 어제 그 사람이 이제 이재명을 예.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썼어요. 아, 그래요? 전략을. 아, 예. 동의의 부결이 중요하지 않다. 결국에는 계속 두 번, 세 번 치면서 민주당을 흔들고 내부 총질을 계속해서 지지율을 폭락시켜가지고 이재명 스스로 8월까지 물러나게 한다. 이거 전략을 다 공개한 겁니다. 야. 그래서 이재명 대표 쪽은 단순한 부결의 문제가 아니라 예. 이 당지지율인데 문제는 당지지율 같은 건요. 내부 총질 나오면은 그건 안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식당에 들어가도 직원끼리 싸우는 식당에 누가 들어갑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 거의 얘기가 나왔단 말이야. 내부 총질 무진장 해가지고 지지율 떨어뜨린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사실 당 지지율보다 지금 체포동의안하고 검찰의 수사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이 이재명 대표가 한 5대 4 정도로 앞서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6대 4, 7대 3까지 이걸 늘려야 되는 거예요. 당 지지율은 내부 총질 들어오면 뭐 떨어지는 건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한 구속수사가 부당하다는 여론을 70%까지 올리는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강찬호 논설위원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전략을 쓰고 있잖아요. 저는 중대한 탄핵 퇴진 사유 하나 더 생각나는데요. 네. 자, 윤석열 집단 측은 저지른 짓이 내부적으로는 경선에 불법 개입했잖아요. 여러분 이건 정당법 위반이거든요. 제가 민생경제연구소 고발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대선 때 장모가 피해자다. 부동산 투기 당사자가 아니라 이것도 예. 거짓말로 지금 확인됐잖아요. 예. 최근 법원 판결로 성남시 도촌동 땅에 최은순이 부동산 투기한 거 맞고 불법한 거 맞다고 판결이 나와버렸어요. 아예요. 근데 피해자다 오히려. 그리고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그거 수사가 안 되고 있잖아요. 현직 대통령이라서. 지금 공소시효 중단돼 있을 텐데. 아니 민주당의 내부 총질이 예, 결국은 당 지지율을 떨어뜨릴 아니, 것이고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실이 그래서 나서서 이재명에 대해서 한 번으로 안 끝난다. 계속 청구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거 주장 일맥 상통하잖아요. 네. 그렇게 윤석열이 이번 수사에도 이재명 정치공작 불법 공작 수사에도 윤석열이 직접 개입됐다는 게 자백이 있었는데 강찬우랑 비슷한 거죠. 안팎에서 그런 작전 짜고 있는 거고 실제로 그럼 민주당이 흔들릴 수 있으면 왜냐하면 지지율이 그렇지. 일부 하락할 수는 있거든요. 국민들 입장이나 지지자들이나 특히 중도층 입장에서는 아이고 왜 이렇게 오래 가는 거야. 아까 아침에도 여론조사 전문가들 하는 거 제가 방송 봤는데 네. 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죄가 없어도 계속 건드리고 영장 청구하고 그래서 다른 일 못하게 하면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너무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힘든데 야당은 왜 맨날 이재명 이야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떻게 그러면 해야 민주당은 너무 억울하고 이재명도 억울한데 그걸로 당하는 거죠. 지금 그러고 실제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걸 단박에 끝내려면 대규모 장애투쟁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부산으로 가잖아요. 그걸 잘한 건데 그 이유는 아직도 결정을 또 못했대요. 이런 식만. 자, 오라수목금 5일 동안 국회에서 열심히 민생경제 챙기고 주말에는 딱 한낮을 2시간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부담이 됩니까? 전국 그리고 촛불행동하고 결합해가지고. 근데 그게 이재명 대표 혼자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에서 민주당의 결정이라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동의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안팎에서 서로 작전을 짜고 결정 이번에 27일날 체포동의안 압도적으로 부결시킨 다음에 바로 반격을 해야 됩니다. 반격을 해서 그 야당 죽이기 지금 촛불행동 농성까지 돌입했잖아요. 경찰한테 지금 폭력을 당한 선까지 세 명이 연행되기까지 하면서 뭐냐면 야당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 전정부 탓하기가 너무 극심하고 이건 중대한 퇴진사유 탄핵사유까지 발생된다. 알겠습니다. 용산이 개입했다. 알겠어요. 장애투쟁을 대규모로 해가지고 빨리 대장동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을 가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민생경제 매달리자. 그러면 지지율 올라가죠. 어떻게 보세요, 변인 대표? 그러니까 지금 이 다음 주에 이 표결에서 현재 이재명을 쫓아내는 세력이 여야에 다 공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현재는 이번 번에는 가결의 목표가 아니고 부결될 다음에 야 이거 당이 왜 방패하냐 이래가지고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안수령님 말대로 부결했다고 박수쳐서는 안 되고 바로 반격을 들어가가지고 오케이. 붙어줘야 되는 거야. 예. 멍하니 있다가는 지지율만 떨어지면은 작전 성공하는 거래 이쪽에서는. 그리고 이제 변희재 대표님은 그런 얘기를 전에 한 것 같은데요. 이 체포 동의안 찬성 세력은 내각제를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일단 자 이 민주당에서 지금 체포 동의안 찬성하는 사람들이 네. 다 내가 볼 땐 전체다 그래. 전체다. 저기 뭐 이상민부터 해가지고 쫙 전체가 다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멤버가 중대선거구는 이제 내각제 전제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했던 그때는 이제 국힘당 그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이른바 이탈자가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이탈자 60명이 그게 이제 김무성 세력인데 그게 내각제 세력이에요. 김무성 하태경이. 그러니까 양당의 이 내각제 세력이 이 지금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을 날려서 내각제로 가겠다는 건데. 아, 대권 주자가 사라지면 내각제가 편하니까.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하고 차기 대권 주자 걸려 내각제 반대하는데 윤석열은 지금 오케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진표 얘기 들어보면은. 그럼 이제 현역 대통령은 됐어. 아, 이 친구는 이제 술만 주면 돼. 근데 차기만 남은 거야, 차기. 차기만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윤석열 입장에서 이재명을 보복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이겼잖아요. 지금까지 역대 대선에서 이긴 사람이 진 주자를 보복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전 정권을 보복했지. 맞아요. 윤석열이 사심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윤석열을 시키는 거지, 내각제 세력이, 여야가. 그래서, 169석에 있는 야당 당대표를 잡아들인다는 건요. 그 안에 배신 세력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169석이면 탄핵을 시도할 수 있는 정도의 이 의석수인데 저렇게 마음 놓고 이재명 대표를 친다는 거는 내부에 최소한 40석, 50석의 반란자가 있는데 그게 내각제 세력이 하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 맞습니다. 저는 짧게 두 가지 이야기하려는데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아니 그러니까 이걸 이야기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했냐면 만약에 민주당이 초기부터 이렇게 정치검찰 독재정권 윤석열을 뭐 타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전면 거부하고 투쟁을 했으면 구속영장 청구도 함부로 못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제거 공작도 함부로 못하는 거죠. 근데 대응을 제대로 안 했잖아요. 밋밋했고 망설였고 역풍 이야기하고 불지도 않는 역풍 이야기하고 국민들 중풍 걸려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서 구속영장 청구 당하고 지금 완전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과 언론을 내세워가지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각제를 추진한 세력이나 중대선거를 통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힘을 가지고 그래 민주당 뭐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이재명 대표도 머뭇거리네 이참에 아예 죽이자 밟고 가자 하고 계속 영장 청구 이런 발상까지 하는 거죠. 그 배후에 그런 정치 기득권 세력들 자기들끼리 천년만년 해보려고 하는 세력들 일본처럼 심지어 자자손선 기득권 정치 기득권 일본은 안제 세습 정치 파벌 정치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세력들 일본 내각제잖아요. 그런 세력들이 지금 이재명 죽이게 협심하고 있다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현장에서 뛰는 활동가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제가 답을 드렸잖아요. 아, 장애투쟁도 있고지만 아,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우리 다 같이 가자. 그렇게 해서 우리 흔들리지 말고 같이 가자. 이러한 기조인 것 같아,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근데 만약에 반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들의 흉계가 이 가정입니다만 내각제를 통해서 현재의 어떤 건강한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내각제라는 건 자기들이 연구 집권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득권 카르텔들이. 그렇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뭐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흉계가 있다 그러면은 내부에서 지금 딴 소리 하는 사람들은 거의 앞장서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플랜을 짜야죠. 이미 플랜이 나오는데 다만 체포동의는 압도적 부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부에 뭐 흔히들 이제 우리 국민들께 말 좋아하는 수박이란 표현이나 폭탄이란 표현을 저는 안 씁니다. 그냥 그런 게 모욕적인 표현으로 쫓아낼 일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렇지. 그러나 체포동의 압도적 부결하고 또 내면 또 부결시켜주면서 장애투쟁을 하면서 그 과정에 자연스럽게 걸러진다고 봐요. 자, 장애투쟁 결사적으로 하는데 촛불행동과 국민들도 하고 당원도 하는데 분명히 머뭇거리고 소극적이고 반대하고 그럼 어떻게 돼서 그 사람들 자연스럽게 도태됩니다. 봉천도 못 받습니다. 일단은 그저 이제 촛불행동에서 민주당이 장애 집회할 때 안 나오는 사람들 명단에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국민들이 그 벌써 조사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개해야지 안 나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것도 장애투쟁을 힘있게 했을 때 자연스럽게 쏟아지는 거예요. 국민들이 보고 당원들이 보고 아 그렇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소극적이네. 저 사람이 윤석열 야합에서 중대선거구제나 하려고 하는 사람이네. 기득권 내가 딱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니 자기가 다 지역위원장도 아니야? 예? 지역위원장 동원 안 하면 딱 드러나. 그럼요. 지난번 2월 4일날 집회 때도요. 머뭇거렸던 사람들도 많이 나왔는데 그게 시너지가 냈어요. 자, 당원들이 왜 안 나가냐니까 나왔어요. 억지로 나왔죠. 어쩔 수 없이. 근데 보니까 30만 명이 모이고 앞에는 이태원 참사 추모자고 뒤에는 촛불행동이 퇴진 집회하는데 한 40~50만이 그날 모인 거잖아요. 본인들도 분노와 열기를 보고 좀 더 열심히 하겠구나 하고 마음을 바꾼 의원들도 있다는 거예요.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안 나온 사람도 있는데 장애투쟁 나오면 이제 우리 애청자들이 쓰는 수박 같은 또는 미온적인 사람들도 열기와 분노를 보고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나도 좀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바뀌는 면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안 나온 사람이잖아.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쏟아집니다. 그래도 안 나온 사람들 있죠. 그때 안 나온 사람들. 이제 이번에 부산에서도 한번 봐야죠. 부산에서 2차 민주당 대회잖아요. 부산은 2월 25일날 하죠 여러분. 민주당이 저희는 3월 12일날 태극기 촛불연합 총궐기를 부산에서 또 합니다. 네. 그리고 3월 18일 서울에서 총집중 제외하잖아요. 네. 요 국면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안 움직이는 사람들 잘 보십시오. 이거 진짜 문제 있는 이거 겁니다. 잡아내야 될 것 같아. 예. 절체절명의 시기에 놀고 있다? 회피한다? 정치하지 말아야죠. 자, 그럼 반 대표님. 정의당은 어떻게 봐야 돼요? 정의당도 내각제. 정의당 내각제를 원래부터 그걸 좋아했고 중대선거구제에 지금 목 매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하고 그거를 야합을 해서 그걸로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어떻게 보면 뭐 칼을 꽂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장 좋은 예가 서른이에요. 서른 의원이 가장 좋은 예인데 5선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이 소선구제로 가면은 서른 의원 공천이 뭐 이재명 대표가 공천 보복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사양식만 가도 그건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되는 거야 무조건. 이 소선구제에서는 이 공천 떨어질 사람들은. 그리고 정의당 같은 경우는 중대선거구제 플러스 알파 또 비례대표 확산을 통해 가지고 당세 확장하고.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 차기 대권 주자니까 현재 어떻게 보면 대통령제나 이런 부분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네. 뭐 본인도 내각제 반대한다는 말 실제로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네. 이 당에서 이 해먹으려는 여야 뭐 좌우 이 세력들이. 네. 이재명 하나만 제거하면 이제 판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된 건단 말입니다. 근데 서른 의원은 이번에 뭐 부결시켜야 된다고. 부결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왜 그런 거야, 부결이 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알아서 할 거다. 알아서 할 거라는 얘기는 크게 두 가지로 했다는데 하나는 중대선거구제로 돌파시켜줄 거다 아니면 당권을 내놓을 거다 그 말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번에 계속 뒤로는 친구들 만나갖고 딜 하겠구나. 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다 부결시켜줄 테니까 너 가자. 내놔라 뭐 당권 내놔라 아니면은 야 우리 선거구제 바꾼다 위해서 합박을 하는 거죠. 그걸 앞장선 상의 박영선이구만. 그러니까 저는 박영선 공천권 내놓으라는 얘기가 박영선 상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검찰 수사가 문제가 있대요. 근데 그래요? 당대표는 내려놔래요. 뭐야. 그러니까 앞에 검찰 수사가 문제가 있으면 네. 일단 정치검찰의 독재수사, 불법수사를 분쇄하고 네. 그다음에 만약에 공천에서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장악했다고 판단하고 불안하면 예를 들면 공천의 시스템을 더 강화해서 당대표라도 개입하지 못하는 어차피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지금 이제 훨씬 드세게 나서고 있잖아요. 이게 맞고 당내 민주주의. 그렇게 가면 되는 거. 그게 본인들이 자신 없으면 그분들 마음을 얻기 위해서 투쟁을 하고 정치를 내놓으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뭔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이재명을 제거. 당대표,
이러면 심지어 체포되라는 그거를 일삼는 자도 있고 네, 그 사람들은 그냥 당대표 내려놔라는 사람도 있는 거죠. 다 근데 네. 합동적이죠. 그 사람들은 정치를 굉장히 오래 했고 그 권력 내부의 투쟁과 술수와 음모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 4선, 5선 정도에서는 볼 거 다 본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번 다음 총선에서 공천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 체제라면. 그래서 계속적인 저항이 있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박지원 씨도 네. 저는 뭐 내각제 세력의 상당한 이제 이 우두머리급이라고 보는데. 어, 그래요? 아, 그분은 그 공개적으로 지금 이원집정제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네. 중대선거구제하고. 네.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는 것처럼 잘 얘기하다가 결정적일 때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강찬호 논선이랑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재명을 도와야 되지만은 이재명만 돕다가 민생을 놓치고 민주당 지지율이 폭락할 수 있다. 이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강찬호 씨하고. 목표는 이 지지율을 폭락시키겠다는 거예요. 지지율 폭락. 네. 근데 그 리얼미터에서 맘먹은 그럴 수도 있는데 여론조사 조작을 안 하더라도요. 내부 총질만 하면요 무조건 폭락해요. 그래요. 그건 제일 쉬운 게 내부 총질이에요. 자, 그 대장동에서 그 어제 보니까 민명덕 의원 인터뷰 네, 하시는데 예, 예, 민명덕 예, 예. 의원이 중요한 문제 제기를 했죠. 국회에서. 예, 아주 중요한 문제. 예, SK와 화천대유 관계. 그 최태원 회장의 동생 최시원인가요? 최기원입니다. 최기원. 예, 헷갈립니다. 최서원도 있고, 그래서 최시원도 있고, 최시원은 탤런트. 아, 최서원은 그 SK 쪽 그 인물이 아니죠? 예, 탤런트고요. 아니야? 예. 아, 그 민명덕 의원 인터뷰 하셨던데, 민명덕 의원이 그 분명히 국회에서, 야. 너무 흥분하셔갖고. 예, 또 저는 하천대회만 나오면 흥분합니다. 아, 그래요? 이번에 검찰의 구속영장이 100% 조작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 관련된 민명덕 중요한 문제제기를 한 거죠. 네. 자, 대장동 초기 사건이 부산저축은행에서 불법 부실 대출 받은 게 먼저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원래 대장동 추진하는 사람들을 싹 교체하고 이제 김만배 나무기 등장하는 계기가 되고 그것을 윤석열과 박영수가 비호해가지고 살아남은 거죠. 두 번째 그 돈도 이제 제대로 이제 탕진되고 제대로 못 쓰고 있다가 네. 돈이 하나도 없던 그 시절에 이 하천대유 세력의 SK그룹의 주식을 지주회사인 SK 주식을 담보로 한 최기원의 500 가까운 돈이 투자가 됩니다. 473인가? 예, 437인가? 500 가까운 돈이 투자가 됩니다. 근데 당시에 이게 작년 재작년 대장동 이슈가 될 때도 알려졌는데 그때 최기원이 SK 주식에, 그러니까 지주사의 주식을 담보로 돈을 마련한 것까지는 확인이 안 됐었습니다. 최근에 이게 확인이 되고 키넨 파트너스를 통해서 익명으로 투자한 것도 최근에 다 확인이 되고 됐어. 그래서 공정위가 최근에 SK그룹의 계열사라고 판단해버립니다. 키넨 파트너스. 그러면 SK그룹은 계열사를 통해서 무려 500억이나 된 경영권 분쟁에도 악용 위기를 줄 수 있는 왜냐면 SK는 이제 소버린하고 옛날 분쟁이 있었는데 그거를 화천대유에 투자한 거지. 개인 1대주주가 최태원, 2대주주가 최기원인데 0.9%나 됩니다, 지분인데. 0.9% 작아 보이지만 경영 분쟁에서 큰 지분이잖아. 근데 거기 500억 가까이를 투자를 했으니까 큰 문제가 된, 깊숙이 얘기한 거죠. 네. 자, 변 대표님, 왜 투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최태원이 투옥돼 있었거든요. 네. 아, 투옥돼 있었는데.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요? 그래서 그때 50억 클럽 중에 곽상도가 이 최태원의 이 구명 운동을 한다. 그 당시 그런 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정권 때인데. 곽상도는 박근혜 때 민정수석이었죠. 그러니까 민정수석 그만뒀을 때인데. 그럼 박근혜 정권 때 어떤 최태원을 누군가는 박근혜에다가 빼달라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곽상도를 로비처럼 썼다는 설이 있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박영수 50억 클럽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특검을 박영수가 자주자면서 재벌 총수들이 다 권역을 치렀어요. 박근혜 때. 박근혜 때. 박영수가 다 휘둘러 때, 윤석열하고. 최태원만 아무 권역을 안 치렀어요. 맞아. 예. 기소도 안 됐고, 끌려가지도 않았고, 쓰떵떵거리고, 그 세력. 박영수, 윤석열 세력과 최태원이 한패가 되면서 지금 완전히 최태원이 지금 다 윤석열하고 거의 뭐 같이 다니잖아요. 아무 때나. 딱 붙어 다닙니다. 네. 뭐, 아니 다보스 포럼 가가지고 옆에 있는데 한 달 뒤에 구미에도 같이 나타나고. 맞아. 그 TV에 많이 나오더라고 둘이서. 아니 어느 재벌 특정 총수하고 대통령 이렇게 많이 다닙니까? 그리고, 자 그런데 궁금한 거는 그 키겐 파트너스. SK 파트너스. 키겐 파트너스. 그 SK그룹의 계열사라고 하는 거기서 최태원의 동생이 470억인가 13억인가를 화천대유에 줬단 말이에요. 근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곽상도가 당시에 최태원의 구명운동을 하고 다녔다. 예. 그런데 구명운동 뭘 좀 줘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50억 대가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럴 수도 있다는 박영수도 거죠. 박영수도 예. 봐줬다 그러면 변 대표님 말이 맞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박영수도 예, 봐줬다. 예. 박영수도 뭘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는 뭐 100억대 얘기 나오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예. 내 얘기는 그 돈의 흐름이 돈의 흐름이 하천대회에서 하여튼 470억도 했으니까. 그래서 야, 이게 너, 그... 야, 너 봐줬으니까 네. 너 각성도 줘, 박영수도 줘, 누구 다 줘라. 그럼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 그 자금이 하천대회 자금이 기본적으로 최태원의 법률 로비 자금으로 쓰인 건 마찬가지고 좀 더 나가면요. 그게 이제 박영수, 최태원, 윤석열의 탄핵 자금이에요. 탄핵 수사 자금으로. 그래서 이쪽 수사가 멈췄어요.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게 크게 성남시 라인하고 이 라인 아닙니까? 이 라인은 아무것도 수사 안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 자, 재벌 총수가 500억을 익명으로 몰래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러다 걸린 거지. 가짜 결사도 숨기고 500억을 익명으로 투자를 해갖고 걸렸는데, 자, 그러면 하천대유가 떼돈을 벌었잖아요. 그렇지. 성남시도 5,503억 먼저 환수하고 당군인의 최대 공익 환수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이 급등해서 떼돈을 버는데 자, 돈 제일 많이 했는데 처음에 한 푼 없던 애들한테 500억 된 데가 돈을 갖고 가야 되잖아요. 안 가져가. 오히려 이 돈을 다 날린 것으로 해서 화제가 됐거든요. 기념 파트너스가 초기에. 이렇다면 이것은 뇌물로 준 거 아니냐는 의혹이 당연히 제기되는 겁니다. 너 걔들 좋아? 최태원이 풀려 나오고 또 한 번 구속될 뻔했거든요. 국정농단 국면에서. 그때는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재용이 구속되고 신동민이 구속될 때입니다. 최태원이 못 피해갑니다. 다 그렇게 예상했어요. 실제 청와대 가서 불려도 갔고 박근혜 독대도 했고 돈도 냈어요. 이런 상황인데 유일하게 최태원은 기소도 안 된 상황이에요. 네. 그렇다면 자 초기에 대장동 때 엄청나게 도움을 주고 500 가까운 그다음에 결국 그걸로 나오고 또 기소를 면했다. 왜? 대장동 핵심에 곽상도와 박영수가 있으니까. 윤석열이 있으니까. 이런 가정은 100% 팩트로 제가 확정을 안 합니다. 항상. 그렇죠. 왜냐하면 팩트가 아닌 걸 우기면 안 되니까 충분히 이런 의혹 제기할 수 있는 거. 어제 민병동 의원이 그 이야기를 국회에 짚은 거죠. 정확하게. 짚은 거지. 어떻게 500억 주라고 한 푼도 못 받을 수가 있냐. 그리고 걔도 50억씩 주고. 준 거 아니냐. 그러면 50억 클럽 10명이면 딱 떨어지잖아요.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더 이상한 게 최태원이 윤석열이랑 딱 붙어 다닙니다. 대통령에서 건배도 하고 뭐 여사한테 허락을 받았다는 국제 망신 이상한 짓을 합니다. 국제적인 알코올꾼을 만들고 우리 대통령이 술을 네. 좋아하는데 네. 근데 그다음에 권력자는 김건희인데 김건희한테 허락받았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두바이에서 엉뚱한 일 했어요. 근데 결국 공정위가 발견했어요. 공정위 심사관이 좀 열심히 해가지고 요건 네. SK그룹 계열사다, 위장 계열사다, 키넨 파트너스는 주식을 담보로 돈까지 됐다. 심각한 불법이다. 그래서 고발해야 된다 했는데 공정위가 윤석열이 장하겠잖아요. 윤석열 측근이가 있잖아요. 검찰 경고만 주고 고발 안 합니다. 검찰이 갔을 거야. 예, 그러니까 경고만 하고 고발 안 했다고요. 경고만 하고? 예, 봐줘버린 거죠. 그걸 민병동이 이것까지 짚은 거죠. SK만 봐주는 건 지금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요? 이런 분들. 그 아까 그 국정농단 사건 때 다른 재벌들은 대가성을 인정 안 했습니다. 다 네. 그냥 냈다 정경련 차원에서. 근데 최태원만 자기는 요구를 받았다. 자기 그 석방의 대가로 등등에. 아 맞아. 그렇게 했으면 제일 먼저 잡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최태원만 안 잡아갔어요 그때. 자기 대가성으로. 대가성 예예 예. 욕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좋고 그래서. 협박 받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갑자기 피해자 코스프레도 했죠. 협박 받았다. 그래갖고.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이제 저희가 밝혀내고 이제 안진걸 소장이 이거를 좀 맡을 텐데. 네, 아 맡기로 했어요. 예, 아니, 뭐, 예. 탄핵 과정에서 태블릿 조작에서 하여튼 계약서 위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SK가 같이 검찰과 공모해서 위조를 해가지고 위조된 계약서를 서버에 집어넣어서 재판에다가 가짜 계약서를 집어넣어서. 박근혜 재판도 들어가고 재재판도 들어와가지고 밝혀냈거든요. 밝혀내서 우리가 SKT랑 공문을 쐈죠. 최태원한테. 그 태블릿이 SK 겁니다. SK 겁니다. 예, 예. SK 텔레콤에서 개통을 한 거니까. JTBC 태블릿이에요 이거는. 뭐. 그게 그 사용자가 누구냐는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거 관련 이야기. 그러니까 이 사용자는 무조건 요금 낸 사람이 사용자인데 요금 낸 게 김한수인데 그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계약서 유지해버린 거예요. 김한수는 전 청와대 행정관 예, 말하는 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태원 회장한테 직접 쐈어요. 왜? 실무진의 농간일 수 있으니까. SKT에서 이런 농간이 있으니까 오너가 처리해달라. 최태원 받았죠. 공문. 기자회견도 했으니까. 당연하죠. 내용 증명 보냈고. 기억나, 예. 예, 제가 기자회견도 하고. 예. 근데 갑자기 최태원이 SKT 회장으로 부임합니다. 이 재벌 총수가 계열사 회장까지 안 들어오거든요.
계열사 회장 들어오더니 제가 SKT에 2억 손배를 걸었어요. 왜 내 재판에 가짜 계약 쏘느냐. 근데 그 재판에서 또 위조된 계약서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최태원의 직접 지시라는 게 이제 우리는 확신하고 최태원에 또 공문을 쐈어요. 네. 왜 계약서 두 번이나 위조하냐. 네. 답변 안 하고 그냥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거 계속 진행 영역에서 체크해 봐야겠네요. 네. 어떻게 이게 결과가 나오는지. 자, 이 정도 하고 그다음에 저 이상하게 뭐 하는데 거기로 한번 가볼까요? 정신없는데. 네. 정신없는데. 네? 그래서 요 뭐, SK그룹과 최태원과 아니 대장동 이슈는 제가 계속 추적을 하고 알겠습니다. 그 탄핵 국면에서 어떻게 또 SK그룹이 특혜를 받았나 윤석열, 박영숙으로 받았나 요 두 개는 이 두 가지는 예, 저희들이 추적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오는 대로 결과 우리 안변의 시간에 예. 알겠습니다. 네. 반장 맡으셨다고요?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작업 반장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 같으셨네요. 자, 우리 국힘 전당대회 뭐 이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어쨌든 분명한 거는 황교안이 주도하고 있다. 아, 황교안이 이제 네, 그 이슈를 이슈를 완전히 주도하고 있는 거는 명확하다. 그리고 황교안의 네. 지지율이 지금 사실은 네. 폭등하고 있고 네. 천하람 안철수가 꺾이고 있고. 아. 그래서 그거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다들 이 검찰공화국 무서워서 안철수 같은 경우는 몇 번 짓밟히고 이랬는데 예. 황교안만 지금 못 건드리고 황교안은 지금 마음대로 김기현을 중접하고 있거든요. 그럼 대통령실에 이준복이니 뭐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황교안 검찰 출신이잖아요. 정진석도 그렇고. 그러니까 검사 출신인데 이 사람은 공안통이고 윤석열 특수통이기 때문에 맞아.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데 또 성대법대 라인이요. 예. 아, 성대법대 황교안. 예. 이쪽은 서울법대 라인이어서 같은 편일 수는 없는데 이 사람이 하나 법무장관 할 때 윤석열을 징계를 내렸거든요. 황교안이 법무장관 할 때. 맞아, 맞아. 그 징계가 뭐냐고 아직까지도 의혹이 있어요. 미스터리가. 그래서 이게 원래 정대택 선생이 얘기한 대로 그 징계가 김건희와의 부적절한 관계냐 아니면 윤석열 주장대로 무슨 뭐 댓글 사건 할 때 항명이냐 했었을 때 황교안이 두 번에 걸쳐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 2013년도에는 황교안 윤석열 주장대로 된 거 아니다. 다른 징계다. 네. 아. 한마디로 댓글 아니다. 개인 제가 교딩이 그 검사는 목소리 이러잖아요. 그 검사는 국정원 댓글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게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로 징계를 받은 거로 알고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정대택 회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또 김용민 목사가 그 문제도 제기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쪽에서는 들었는데 이 경선 들어갈 때 또 물어봤어. 이러서 우리 약간 말을 다르게 했어요. 근데 처가 문제가 있는지는 난 모르겠다. 처가 문제로 징계한 건 아니다 그러는데 만약에 그러면 김건희 문제로 징계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왜 검사가 피의자하고 엮여있냐 이 문제였거든요. 예, 예, 예. 이건 처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황교안은 이쪽에 아마 일어서 보니 장모에게 꺼냈나 봐. 그러니까 처가 문제는 아니다. 알고 징계를 내린 당사자니까 알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지. 아, 만약에 황교안이 이거 없고 하면 정권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황교안을 못 건드리는 것 같아요. 아. 그 관계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정대택 선생님이 공문을 진정을 냈잖아요. 왜 윤석열을 징계하지 않느냐. 징계 청구서의 내용은 김건희와 최은순 등 피의자들을 끼고 윤석열이 지금 비호해주고 있다. 피의자가 특수관계가 돼버렸다. 쉽게 말해서 범죄자들하고 수사를 해야 될 검사가. 그러니까 법무 회신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은 징계를 때렸습니다가 나오잖아요. 답장에. 그러니까 그 공문이 안 했고 황교안이 직접 답한 거예요. 이건 기록이 남아있어요.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징계받은 거 아닙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검사는. 그 개인적인 문제가? 네, 그 개인적인 문제가 김건희 최은순과의 관계죠. 범죄자를 비호해 준 게 걸린 거죠. 그걸 정대태 회장님이 예. 얘기한 거고. 정대태 회장님 공문에 남아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건 저희들의 분석과 일치합니다. 왜? 조남욱, 그다음에 일부 무속인들, 그다음에 양재택, 윤석열 이렇게 어울릴 때 왜 김건희 최은순이 그 사람들한테 어울리고 당시 맹렬하게 경력 조작을 했겠습니까? 유일하게 자신들의 비리를 비호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정치검찰이잖아요. 그게 조남욱하고 최은순 김건희가 이해가 일치되는 거예요. 검찰을 끼고 놀고 돈도 내고 향도 제공하고 뭐 더 이상한 짓도 했다는 거고 있지만 우리는 사적인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과 어울리려면 경력 조작이 필요하잖아요. 알겠어요. 자기가 지방대 회학과 나온 거로 안 되니까 계속해서 뭐 경력 조작하고 인생을 조작해갖고 제가 어디 교수예요 뭐 이러고 이렇게 사기를 치고 다닐 때가 딱 일치합니다. 알겠어요. 그게 걸린 거죠. 예. 비호한 게 윤석열이. 그래서 징계를 당한 겁니다. 그 과정을 한 게 잘하는 그러니까 황교안이가 나대는데 대통령실 같으면 벌써 황교안 그 입 다물어라 그래야 되잖아요. 꼼짝 안 하고 있잖아요. 이상한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늘, 네. 오늘자 리얼미터 이 국힘당 지지층 내 조사에서 김기현 44%,
안철수 22%, 천하람 15%, 황교안 14%.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이 황교안 쪽이 자신하는 거는 당원조사는 다르다. 왜냐면 이 부정선거 사기단을 이끌고 있어요, 황교안이. 이게 몇만 명 당원을 집어넣고. 예, 그래요. 부정선거 사기단. 네, 직접 당원을 엄청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전광훈 세력이 지금 수천 당에서 빠져 있는데, 전광훈과 황교안이가 이제 사적으로 원수지가 아니에요. 사적으로 너무 안 좋은데, 양 지지자가 지금 상황에서는 황교안 믿을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가지고 지금 협상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전광훈 세력과 손잡으면은 저는 이 상황에서는 지금 안철수 엎을 수 있다고 보네요, 황교안이. 그리고 결선 갔을 때 이제 이재명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골치 아플 겁니다. 김기현하고 황교안하고 붙는 거야, 결선. 지금 상황에서는 안철수는 엎을 거는 확실해요. 예. 어. 현재 당원조사 똑바로 들어가면 엎었을 것 같고, 어. 전광훈하고 손잡으면 엎었는데, 어떤 후보도 결선 가서 김기현을 못 이기는데, 황교안은 달라요. 그래요. 황교안은 일단 보수표를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엎을 수도 있는데, 근데 뭐, 현재로서는 김기현 될 가능성은 없지만, 굉장히 위협적이죠, 황교안이 지금. 그 울산 땅.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설사 김기현이 돼도 황교안이 완전히 난도질을 내놔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조직을 풀어서 아주 상세하게 조사해서 김기현이 어떤 변명으로 지금 막히고 있거든요. 네. 이래버리면은 지금 당원들 그런 식 얘기합니다. 유튜버들, 친 유튜버들이, 친윤 유튜버들이 지금 황교안 되면은 당 쪼개지니까 김기현을 밀대 당선시킨 다음에 끌어내리자. 김기현 데리고 총선 못 치른다. 그 당장 이거는 민주당이 특검을 들어가야 되는 거야, 김기현 특검에 지금. 그 정도로 다 밝혀버렸어요. 네. 당대표 선거가 아니라 땅대표 선거가 됐대요. 그러면 황교안이 네. 당대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일면 변수가 하나 있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력이 김기현이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갬비리가 너무 불거져 버렸어. 우리가 처치할 수 없는 황교안이 나서가지고 당대표를 땅대표로 만들었어. 그리고 김기현이 해명을 못해. 비리가 확실히 보여요. 지금 그렇잖아요. 최소한 부동산 투기는 했어. 아이, 그때까지. 네. 1800 올라있고. 35,000평. 예. 그 다음에 울산 고래고기 사건도 있어요. 아, 고래고기도 있잖아. 또 다른 집안이 연루된 선거법 위반 사건까지 다 불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도 문제야. 그렇다면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입장에서는, 아유, 김기현 그렇게 밀어줬는데 저런 바보 같은 놈. 그럼 황교안이. 그러면 가정입니다. 차라리 황교안으로 갈아탈까 할 수도 있죠. 황교안이 되면은. 황교안이 되면 황교안이가 윤석열 마음대로 될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윤석열이 머리를 엄청 부리고 있겠죠. 이게 자기들은 무조건 김기현인데 날리면 김기현. 근데 김기현이 날리면 되게 생겼네. 이게 큰일 났네 이거. 아, 그래서 바이든 날리면 김기현이 얘기한 거구나. 자기가 될까봐. 예. 자기가 날리면이 될 것을 미리 알고 성공을 한 거죠. 믿을 수 있는 거는 같은 검사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나마 같은 검사니까, 검사인데 아까 말했듯이, 공안통이고, 성대법대 출신이고, 또 이 사람이 지금 계속 이 박근혜 찾아다니면서 탄핵무효를 외치고 있어요. 황교안이. 탄핵무효 시켜버리겠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거는 위험한 인간이죠. 예. 그러니까, 황교안으로 갈아타기는 어렵고요. 어렵고. 이제 그런 가정이라고 그런 거잖아요. 유일한 가정. 김기현이 억지로 되긴 될 겁니다. 지금 며칠 남았죠? 3월 8일. 많이 남았어요, 아직. 예. 그러니까, 아직 김기현이 억지로 그러니까 되긴 될 텐데 안철수 엎을 시간은 충분하죠 지금. 안철수만 엎으면 결선 투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안철수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없는 것이가 문제예요. 말을 못해 안철수는. 황교안만 주도하고 있죠 계속. 알겠습니다. 아 이거 오늘 뭐 두 분 안 변해. 흥미진진하게 그냥 오늘. 예.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아 촛불 집회 얘기 좀 이따 얘기하고. 예예 예, 마지막에 이제 계획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하실 말씀 오늘 많이 얘기했죠. 아 국민의힘이요. 아유, 두루두루. 근데 이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천하람 돌풍이 이제 멈췄는데, 저는 이제 여러 차를 나갈 때마다, 이 범민주진영 사람들이 천하람을 그렇게 좋아하고 천하람을 띄웠는데, 왜 그러는 거야? 개혁보수라 그래서 뭔가 합리적일 것 같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검찰 문제거든요. 예. 자, 천하람부터 이준석계 친구들 전부 다 일제히 검찰 편 들면서, 이재명을 출두하라 이러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개혁보수고 뭐고 뭐 꼴통보수고 뭘부터 물어봐야 되냐. 검찰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게 핵심이에요. 검찰이 조작한다 이 말이 안 나오면은 그건 적군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그 쓸데없이 아무 이유 없이 천하람이 뭘 해주겠지 이런 기대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민주당 사람들이.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약간만 덧붙이면요. 천하람 변호사나 신인기 변호사 등이 네. 상대적으로 이준석보다 나아 보여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결정적인 한 게 제가 두 가지 이번에 봤어요. 이 네. 사람들이. 일단
국민의힘 안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 국민의힘당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더럽고 비열한 정당입니까? 그게 결정적인 게 두 번째 방금 변 대표 지적입니다. 최소한 진짜 개혁 보수고 용기 있는 보수라면요. 나도 이재명이 싫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정치검찰의 수사, 제1야당, 우리 앞으로 협치도 해야 되는데 여당으로서 우리가 큰 정당인데 책임 있는 지금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이렇게 죽이기식, 마녀사냥식 수사, 악마화 시사는 찬성하기 어렵다. 네. 쭉 봤는데 뭐가 하나도 안 나오지 않느냐. 그래.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표에 힘을 실어주게 됐다. 왜? 십수년간 수백 명 동원했는데 죄가 없다는 증거만 나왔잖아요. 돈 한 번 안 받은 증거만 나왔어요. 이게 중도층들에게는 어필이 돼요, 이게. 저렇게 틀리면 뭐 나와야 되는데? 그럼 저라람 예를 들면 용기 있게 신인규 변호사, 이 수사는 잘못된 수사라고 해야 돼요. 중단하고 여야 협치하자고 해야 돼요. 그러면 진짜 신선하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이자들이 무조건 정치검찰 수사는 맞고 이재명은 악마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그거로는 아웃입니다. 내통 세력이지. 예, 그건 개혁 세력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요. 진짜 개혁이면 용기 있게 목소리를 해야죠. 예. 자, 가만히 있습니다. 촛불 집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그죠? 네. 네. 근데 지난주에 거기서 야외에서 출판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취소였다. 차를 차까지 들었는데 네. 차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집회현장으로. 아~ 네, 그래서 바깥으로 빼서는 너무 이제 안 맞아가지고 못했고. 다음번에 이제 아예 그냥 그 차를 가져오면 안 될 것 같고 스피커를 가져와가지고 그치. 그 부스 현장에서 하려고요. 그럼 거기서 하시면 되겠다. 네,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제가 판단 미스가 있었는데 자, 2월 18일 집회 말하는 건 여러분 되게 많이 모였어요. 한 10만 명 안팎 모였어요. 분위기도 되게 좋았어요. 저는 변 대표님 출판 기념회 가려고 나갔는데. 그리고 유영아 교수님도 오셨고, 소리소리 부스 옆에 미디어치 부스 이렇게 태극기 촛불 연합에서 윤석열 한동훈 타도 하자.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집회 끝났잖아요. 행진 먼저식 때문에. 저희는 신한은행 본점 앞에 가서 한 500명 정도 모여서 야외 출판 기념 하려고 그랬는데. 글쎄. 집회 끝나고 우르르 사람 빠져나가고 신한은행 앞이 집회장에서 좀 한 50m는 걸어와야 되니까 한 3, 40분만 오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이렇게 억지로 할 필요 없다. 우리가 판단 서울의 소리 부스에서 끝나자 바로 있어야 돼. 그러면 500명 아니라 몇천 명도 모이시고 지금 막 백운종, 유영아, 변희재 뭐 하래 하면서 집회 오늘 일찍 끝나서 아쉬운데 하고 왔을 텐데 제가 앰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차량을 믿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모이잖아요. 2월 25일 날. 많이 모여주시고 매일매일 촛불 집회도 하고 있고요. 그 얘기도 하셔야 농성하고 돼요. 있고. 그다음에 농성장에 침탈 당했지만 지켜냈고 연행된 3명 제가 석방시켰고요. 그다음에 토요일 날 대규모 집회하고 네. 2월 25일 날 베니 대표님은 경남 창원으로 출판 기념회하러 가시고 맞아. 저는 광주에 촛불 집회 초대받아서 광주에서 연설하러 가고 예. 그리고 서울 전국 곳곳 하고 네. 그리고 3월 12일 날 부산에서 대규모 진보 중도 보수 연합 대규모 2차 골기대를 하고 차니까 3월 예. 12일이 지금 3월 예. 12일. 그리고 3월 18일 이번 주에는 광화문에서 하고 시작하고 예. 저는 창원 가시고 가고. 민주당은 부산으로 가더라고요. 부산, 2월 25일 부산 가시게 아니 저는 광주에 발언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이번 주는 그렇게 정리하고 곳곳에 사시면 됩니다. 열심히 아, 그리고 3월 10일 날 3월 18일 광화문에 100만 200만 총집결 하자. 3월 18일이 예.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전국 총집중 집회. 그날 이제 변희재 대표님 출판기념회도 하고. 출판기념회도 할 거고 저희들은 민주당도 우리랑 공동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 부담을 가질 수 있잖아요. 충분히 왜? 왜냐하면 왜? 타도하자고 하니까. 왜냐하면 민주당이 아직 퇴진으로 바꾸면 예, 타도든 퇴진 결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일부를 민주당이 하라는 겁니다. 대규모로 50만 정도. 2부 때 저희가 각각 그러니까 형식을 나눠서 앞에는 민주당이 하고 뒤에 우리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그거니까 똑같은 거지 뭐. 이제 사실상 연대죠. 그래서 50만, 100만 모여보자는 겁니다. 3월 18일입니다. 아, 뭐, 다도 부담스럽더라면 퇴진으로 바꾸세요. 그거 네, 뭐 예, 예. 전술의 유연성이니까. 아, 그럼요. 퇴진이든 예. 규탄이든 뭐든 뭐 뭐 구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노한 사람이 길거리 나와야. 모이는 게 중요한 거지. 예. 3월 18일이면 날씨도 좀 많이 풀릴 테고.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엄청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2월달 고지서, 3월달 고지서까지 나와가지고 열받았어요. 더 나오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못 살겠다. 갈아엎자. 48만 원. 안진걸 소장님 집으로 지금 48만 원이 날라. 아니 어떻게 1년 3개월 만에 정확히 두 배가 뛰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이끼고 이깁니다. 알겠습니다. 돈 없어요. 실제로 힘들어요. 네. 자 오늘 여러분들 오늘 유영아 뉴스 코멘터리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를 저는 다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욱 박사도 중요한 주제 다뤘고요. 또 우리 김태웅 소장님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셨고 우리 안진걸 변희재 대표님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SK 문제 네. 그리고 이제 그 내각제 세력에 대한 문제 그런데 이건 겉으로 우리가 지나갈 수 없는 사,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결국 이제 촛불 집회가 우리의 국민 주권과 주체를 성립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 주세요. 아니 제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잘려나 피켓 잘려나오잖아요. 그래서 알겠어요. 이렇게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아니 실적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내일은 저희들 우리 저 내일도 내일 금요일이죠. 우리 서승만 아. 우리 초대석에 나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김용민 목사님. 아, 네. 대단한 분들이죠. 예. 그리고 또 김봉신 대표의 여론조사 분석, 데이터 분석이 다릅니다. 기존에 뭐 어디 이런 데서 나오는 거하고 달라요. 제대로 된 여론조사 분석을 하니까요. 내일도 기대해 주시고요. 8시에 우리 대중민주주의를 향한 힘찬 출발, 유영화의 뉴스 코멘터리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만.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을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력을 거두십시오. Q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